오늘의 첫 번째 경기였었죠. 연보성 선수와 신정민 선수의 경기. 21분 19초간의 연보성 선수의 압박. 신정민 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마당 빨리 먹고 나서 그다음에 상대방이 확장을 해야 될 타이밍에 확장을 하지 않으니까 선멀티를 먼저 의심을 했고 섬쪽으로 드랍슛 한번 보낸 것은 뮤탈스케에 의해서 막혔습니다만은 그렇죠. 섬쪽으로 긴장감을 유지했기 때문에 본진 안에 들어가서 드론 좀 잡아주고 그 이후에 계속 바꿔주는 전투가 진짜 저그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죠. 예. 네. 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신정민 선수가 준비해온 운영도 탁월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다 꿰뚫고 있다는 듯한 그 연보성 선수의 적절한 대처, 예, 그리고 소모전 유도하는 그런 플레이도 일품이었고, 예,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전체 진출자나 이런 여러 상황들 함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테란이 14시죠. 7과 7. 박성준, 손준, 수현진, 이재호, 이성은, 민상, 이윤열, 이영호, 고인규, 신희승, 진영수, 안상원, 박진, 최효정. 자, 연보성 선수가 좀더 유리한 곳으로 갔던 경우 연보성 선수가 추가되면 어우, 테란 난이 정말 소위 말해서 장난 아니네요. 더욱 열입니다. 마지막 한상범, 박태민, 이재명, 김상호, 박찬수, 박성준, 권시현, 김명호, 박명수. 오늘 한 명의 적은 신정민 선수 과연 추가될 수 있을까요? 자, 풀투기 6입니다. 김태경, 박민, 윤용태, 오영종, 신상호, 김구현, 그리고 만약에 추가된다면 최정모 선수가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32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14-10-6, 바로 30이죠. 이제 31번째와 32번째 주자를 뽑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충원 선수, 허영무 선수, 나와주세요. 자, 코치를 할때 시즌 4 서바이벌 토너먼트 마지막 주 12조 어느덧 1조부터 12조까지 등급을 달려왔습니다. 자, 마무리를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오충훈 선수의 스케이트 T1의 오충훈. 이제 오충훈 선수는 지난 시즌 양대 개인리그 본선에 모두 오르면서 SK텔레콤 T1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만은 예. 그 이후에 딱히 본선에 올라와서는 좋은 성적을 내보지를 못했습니다. 온갯내 스타리그에서는 1승 2패로 16강에서 탈락을 했었고 MSL에서는 신영수 안성원 선수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32강에서 탈락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뭔가 본선에 올라가서 자신의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이고 싶은 이런 욕망이 되게 강할 것 같아요. 네. 자, 건너편 앉아있는 선수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예, 허영무 선수 올해 1월이었죠. 10차 서바이벌에서 가장 돋보였던 신예가 바로 허영무였습니다. 막 데뷔한 신예답지 않은 경기력은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었는데, 예. 그 이후에 보여줬었던 그 허영무 선수의 경기력은 다소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허영무 선수 뭐 마음껏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제 예선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만큼 차기 MSL의 진출에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견고하게 다져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세트이자 연보성 선수와 신정민 선수의 선대를 잡고 결정짓기 위해서 지금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SK텔레콤 T1의 경우야 벌써 네 명의 선수가 가 있죠. 예. 박태민, 박성준, 고인규, 최현성. 그렇죠. 뭐 선배들이 든든하게 지금 현재 MSL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그 선배들과 함께 이제 개인전을 연습하면서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예. 예. 뭐 예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양대 리그 예선 양대 리그의 어떤 그 예선을 모두 다 뚫어봤었던 이런 오충훈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목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 주목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점이거든요. 예. 이런 시점에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드높일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MSL에서 네. 좋은 성적을 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준비 맞춰졌나요? 오충훈 선수, 허영무 선수의 경기 시작됩니다.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SK텔레콤 T1 정말 사실 정말 무시무시하게 잘 나갈 때 MS의 절반 정도 막 차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5명까지 된다면은 다음 시즌 2008년도에 팀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충훈 선수 그런가 하면 이성훈 선수 혼자 외롭게 레드카펫을 밟게 만들어서는 이성훈 선수의 그런 연습을 지키는 모습이 안 나오나 싶으니까 도랑도랑 얘기할 정도가 필요하겠죠. 허영무 선수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경기 조대학입니다. 자,
테란의 모습입니다. SK텔레콤 G1의 전략과 근성을 모두 갖춘 기대주 바로 이 오청훈 선수가 있고요. 자, 6시 지역에는 제비대 센세이션 도착했다. 영모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 그 출발 자체에는 좀 두 선수 모두 다 흡사한 면모가 있죠. 예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많은 그 게임 관계자들의 귀추를 주목시켰던 그런 그 플레이 양상을 보였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많은 기대도 받았지만 사실 지금은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 네, 거기까지도 흡사합니다. 돌풍이 약간 잦아드는 기분. 오승우 선수와 하영무 선수 모두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물론이고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방송 경기 때 유난히 또 이제 연습 때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방송 경기에 적응하는 것까지 조금 연습 때만큼 좋은 기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승우, 하영무 이 두 선수가 방송 경기 때 처음에 좀 더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 연패하고 이제 패배 쓴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역시 신예들의 약점은 마인드 컨트롤이 조금 약하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무너지고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오승우 선수든 서영무 선수든 오늘 경기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말이죠. 네, 팬 여러분들 한번 한꺼번에 한번 바뀐 오승우 선수를 보답할 수 있을지요. 대선물이자 특선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 여러분들께 네. 박성균 선수의 경우가 그랬죠. 네, 처음에 아주 그 주목받는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리그 개인전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아주 진짜 그때 당시의 경기력만 보면 되게 지금에 비하면 되게 형편없는 경기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 난 이후에 MSL의 챔피언이 되는 이런 모습을 박성균 선수가 이런 행보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 박성균 선수를 보면서 이 두 선수들이 좀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데뷔했을 때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기대했습니다만은 그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죠. 팩토리를 이용해서까지 예, 지금 바로 막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가 되게 독특하게 막혔네요. 예. 정석적인 형태로 막힌 게 아니라 예, 원서플 원베럭 그리고 팩토리가 해 옆구리에 붙었는데 예. 또 언뜻 보기에는 좀 억지로 막은 듯한 느낌입니다만 확실히 저거 오승우 선수가 계산을 해온 듯한 그러니까 연구를 해온 듯한 좀 색다른 힘이십니다. 예, 동타이밍에 가장 단단한 입구 막기 들어서 보면 아까 딱딱 말하지 마자 쳐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나갔네요. 네. 번게이트 상태 4번역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많은 패스트 유저들이 베테랑전 코어 정찰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정찰 최대한 프로그램은 미네랄 피치를 하다가 막 정찰을 가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 허영우 선수는 전부 빨리 네, 정찰을 갖고 제 타이밍에 상대방의 스타트폰을 털었습니다. 근데 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 파악은 안 되고 예. 네, 뭘 준비해왔든 간에 이 SDB가 일단 대거되고 난 다음에나 생각도 있겠죠. 자 일단 아직까지 여전히 원게이트 상대 다른 건물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SDB 포탄에 포탄했습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지나가네요. 마지막 한 방! 마지막 한 방!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 허영무 선수를 비롯한 뭐 다른 그 프로토스 유저들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조기학에서는 예, 상대방이 테란이 예, 앞마당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마인으로 수비를 하는 그 타이밍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예, 아주 정석적인 체제들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원게이트 사업, 로보틱스 돌리고 그 다음에 투게이트웨이 확충하면서 드라군 4기 이상으로 옵저버와 함께 앞마당 쪽에 확 달려드는 이런 경우들도 참 많았었거든요. 네. 명당이네요, 명당. 탱크를 위한 마치 공간이 있듯이 하나가 총 쓰겠습니다. 자, 드라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면상태 위쪽에 찍고 있었죠? 네. 선수. 어느 정도는 그 황영무 선수가 오승우 선수의 체제를 예측할 수 있을 듯 한데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서 일단 유랑을 돌리고 이어서 그래 넥서 가네요? 예 사실 네. 이제 예. 옵션 오프 지금 끝났고 그리고 프로브가 지금 이날 필수 있죠 그 오청선 이제 내리안절 얘기 없다? 네, 뭐 정석적인 틀은 갖춰놓고 예, 병력 생산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앞마당을 갔네요. 예. 앞마당을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예, 이런 타이밍에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절대 무리하지 않고 그냥 더 이 타이밍이 딱이다 하는 타이밍에 그냥 가져가는 조치를. 네. 엔지니어링 베이가 없으면 두 번째 쓰리. 세 번째 픽토리까지 올리고 있는 것 같죠? 예. 네. 세 번째, 예. 실패가 되는 거죠, 상황이. 야. 엔지니어링 베이는 어디에서 지금 보이죠? 예, 배짱 플레이인데요. 이거 원래는 원팩 상태에서 엔지니어링 베이를 짓습니다. 상대방이 뭐 다크를 쓸지도 모르고, 뭐 리버를 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터렛이 없으면 막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니까요. 그래서, 예. 그게 정석적인 그런 경기 운영인데, 오층선수 약간 배짱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서플라이포를 맞이, 서플라이포를 한번 선택했던, 오층은 선수. 그런데 지금 허영무 선수가 선택한 체제는 정석적인 형태의 그 드라그 옵저버 앞마당 멀티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오층은 선수에게 웃어주는 그런 경기 흐름이거든요. 예, 리버 테크로 올라가고 있긴 했습니다, 허영무 선수. 네, 그러나 뭐, 리버는 어쨌든 그 셔틀까지 대동을 해야 되고 타이밍상으로 좀 느릴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에 오면은 팩토리 3개에서 나오는 유닛으로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만 깔끔하게 막아내게 되면은, 오, 이렇게 팩토리를. 오, 팩토리? 이거 이러면은, 오충훈 선수가, 허영무 선수가 예상하는 그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더 강력하게, 센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아예, 예. 안 갑니다. 지금 포팩까지 보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프로토스가 두 번째 확장을 당연히 지금은 가기는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가져가면서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6시 지역에 지금 프로토스 옮겨놓긴 했습니다. 예. 야, 이거. 좀 망설여질 것 같은데요. 일단 예. 아까. 예. 아, 아둔 가네요. 아둔 그냥 바로. 네. 예. 상대방의 진출이 빠를 것 같으니까 아둔을 빨리 지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예. 게이트웨이. 아, 그리고 통합자. 예, 예 판단 좋네요. 예. 이것도. 허영무 선수 지상 쪽으로 가서 괜히, 상대방에게 타이밍을 내주느니 서막장 기지 가져가면서, 좀 더 시간을 끌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야 허영무의 판단도 참 좋은데요? 지금! 예. 여러 번 허영무 선수의 그 오충우 선수의 상황을 보고 맞춰가는 그런 판단이 돋보였습니다. 6시 그 앞쪽 지역에 멀티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프로그램 보내놓고 멀티 안 한 거 이것도 엔지니어링 베이 없이 포팩 이렇게 가니까 저런 선택을 했었던 거고 예. 그리고 또 단순히 물량으로는 엔지니어링 베이를 승략한 테란을 상대로 지금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템플러 카이브까지 일단 올린 모습을 보였었죠. 다크 템플러 셔틀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멀티 지역을 가져간 것도 되게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네. 아직 여기까지 가지 않고 있고 셔틀은 지금 거의 다 달았습니다. 마인 아직 털에서 먹고 마인으로 방어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인이 곳곳 네. 촘촘히 매설되고 탱크 3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4킬 예. 마인 매설돼 있어요. 2개, 3개. 아, 옵적으로 봤죠? 예. 오충훈 선수는 섬 지역의 배럭들 빨리 내렸어야 했어요. 그랬으면은 지금 오충훈 선수가 마음이 급할 이유가 절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섬 지역의 배럭들을 못 내려서, 원래는 배럭들을 깨질 때까지 상대가 선멀티를 못 먹게 했어야 했는데, 네. 그래서 오충훈 선수가 오히려 좀 다급함을 느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투 셔틀입니다. 다크 셔틀이거든요, 이거는. 네. 자, 아직까지도 컴팩이 아까는 안 달려있었거든요? 예, 아카데미가 이제 막 완성되고 있었어요. 이제 달고 있겠죠. 아카데미 달고 컴팩 완료되면은, 예, 한 번쯤은 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텐데, 이 허영무 선수가 바로 그 타이밍을 이렇게 이제, 다크를 태운 셔틀로 그 타이밍 마저도 뺏어버리게 되면은, 섬 확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병력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아직 컴퓨터지 붙지 않은 상태. 예. 자,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패스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아, 굉장히 용리한 플레이인데요, 허영무? 자, 허영무! 4다크! 이러면 스캔 안 쓸 수가 없죠. 한 번 썼죠. 그런데 스캔이 이제 막 달렸기 때문에 한 번 썼죠. 예. 한 번 남았습니다. 이 다음에 또 스캔 쓰면 다크 템플러 셔틀이 무서워서
진출을 못해요. 진출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구 쪽에다가 다시 예. 한 기만 지금 세워놓으면서 마치 입구 쪽에 다크가 대기하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입구 쪽에서 또 스캔을 쓰게 만들기 위한 예. 예, 이런 방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오승훈 선수가 시간을 계속 뺏기고 있거든요. 시작부터 네. 쏴라 쏴라 자 그 쓰냐 마을이야 쓰냐 마을이야 예 잡혔어요. 예. 콧볼에서 안 지워진 것 같아. 예, 잡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크 한 개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 동안에 허영무 선수는 다른 게 없습니다. 게이트웨이 들려서 바로 찔러 예,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병력만 찍어야 돼요. 한 차례만 막으면은 예. 그냥 생기거든요. 나오고 있어. 이제 나한테 불러봐. 예, 이게 뭐 이제 한 번 정도 조금 있으면 뜰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한 번은 또 이게 시간이 이렇게. 아, 정말 허영무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이건 정말. 예. 이렇게 이제 터렛을 짓지 않고 수비를 하려면 어떤 그 테란의 약점을 닥템플러로 찌르고 이제서야 터렛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타이밍은 허영무 선수가 여지껏 잘 뺏었습니다. 물론 오초훈 선수의 병력이 많기 때문에 네. 지키면서 추가 확장도 가능한 그런 시점이긴 한데 오초훈 예. 선수가 최소한 테란의 어떤 그 타이밍 거시에 지금 무너지 마이 머리는 아래쪽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셔틀이 위쪽으로 그냥 활발하게 못 다니는 거지 저 마인 끌고 저 그 벌쳐 있는 곳으로 확 들어가기도 가능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스피드까지 집에 쏟았고 게이트 팍팍 늘어났고요. 네. 예, 허영무 선수는 이제 선발 직접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샘플러도 갖출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진짜 허영무 선수가 만약에 진짜 좀 단순 무식하게 플레이를 했으면 지금 오초 선수 이 병력에 그냥 쓸렸을 겁니다. 그냥 쫙 밀리면서 예. 예, 경기가 오치훈 선수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을 것 같은데 테크로 게릴라로 시간을 정말 잘 끌면서 예, 지금은 뭐 오치훈 선수가 병력은 꽤 많지만 페이스는 허영무 선수의 페이스라고 보는 게 옳아요. 네. 못 내려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굉장히 신나게 견제해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방 싸움만 잘 해내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는 들어갈 필요가 네, 템드랍이 좀 욕심이 났을까요? 다크 템플러. 다크 템플러가 아직 여자 이런 쓰고 왔죠. 또 하고. 예. 털에 못 지어지게 이렇게 테크리지만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도 네,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예. 네. 예, 조디악이라는 맵의 특성상 예. 그 테란의 두 번째 멀티를 먹으면 상대방의 추가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추가 확장 지역에 도달하기까지 거리가 좀 좁혀지기 때문에 자연스레 좁혀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영무 선수가 방심할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예. 두 번째 멀티는 완성됐고 이제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쨌든 네. 병력 손해가 전혀 없었어요. 이건 차라리 이거는 체력이 빠졌으면은 이쪽을 먼저 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체력이 빠졌다 싶으면은 두 번째 확장 그러니까 센터쪽의 네. 확장을 지키는 벌처로부터 지키는 예. 판단이 낫죠. 사실 게릴라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예, 저 이 터프에 뭐가 타고 있든 간에 주력 병력 간 대규모 교전에서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승으로 써라. 네. 그리고 허영무 선수는 아비터 같은 체제를 아비터 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타게이트나 네. 아비터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셔틀이 그냥 대신 세 개네요. 예. 예. 셔틀에는 세 번째 셔틀에는 하이템플러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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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게이트 정도에서 병력 이 정도까지 이제 생산을 했으면은 프로토스가 하이템플러를 앞세워서 테란의 어떤 그러니까 이 견제 쪽으로 이 견제 때문에 벌써가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프로토스가 여유 봐서 지금 앉아 있는 저 테란의 탱크 병력 위로 한번 덮쳐도 될 만한 시기입니다. 자 일제히 달려가서 먼저 가장 먼저 서류부터 쌀고 있는 상황 걸렸어요. 예. 하고 벌써 지금 뒤쪽으로 슬 빠지죠. 예. 돌아옵니다. 빠지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만. 예. 지금 이 상황이 네. 달려들거나 아니면 태클 올리는 타이밍입니다. 탔어요, 다시 탔어요? 예. 네. 네. 자, 돌출 병력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건가요? 예. 사기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벌처는 어쨌든 빠졌다는 거죠. 빠졌다. 예. 그래도 지금 들어가기가 좀 무서운 상황이긴 해요. 네. 확실히. 예. 마음은 먹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달려들지는 않고 태클을 먼저 확보를 하네요. 예. 예. 자 그럼 확장 일장 끝까지 상황. 자 병력이 이 정도면은 작업질러 뭐 그러니까 벌처 한 번만 뒤쪽으로 벌처가 예 빠진 타이밍이라면 한번 이 정도 병력 몰고 있으면 들어가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백달 내리지 못하고 있는 허영무 예. 선수입니다. 예. 벌처가 기동성이 워낙 좋아서
전선에 합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허영무 선수가 생각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이승원 회장이 짚어주신 대로 이건 마인드 별로 많이 내설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시간은 잘 풀었어요. 예, 잘 풀었다라는 건 한 발짝 전진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하다던가. 네, 여기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올충훈 선수가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샘플러가 있다는 거예요. 샘플러. 대략 한 달 유닛씩 있다는 겁니다. 뭉치면 죽는다. 예. 분명히 4 샘플러 이상은 타고 있을 거거든요. 첫째. 예, 예, 아까 샘플러 다 보였거든요. 예, 만화도 지금 꽉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나요! 전투를 선택합니까? 허영무 선수! 풍경 보고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샘플러 내리고 샘플러 내려서 샘플러! 샘플러! 제대로! 위쪽에는 제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돌고 자! 돌고 있는 거 봐! 안 쳤다, 지금 기다렸어요. 다시 한번 샘플러! 예. 샘플러! 돌아갑니다. 예. 1번!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드라마만 남은 상황이라면은 예 홀드 잡아놓고 뒤쪽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빠집니다. 예. 위쪽에 있는 탱크 그러니까 하이 태플로 사용을 잘했습니다만은 위치는 굉장히 잘 잡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병력에 어쨌든 공백기거든요. 지금 영락씨 그렇죠. 영락씨 맞겠는데요 바로. 예. 자 병력 얼마만큼 다시 나왔는지 허영무 선수 자 오충훈 선수 수비를 남기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예 드라군으로 못 내려오게 지금 억지하면서 바럭댄질럿이 모일 때까지는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충훈 선수도 탱크를 처음부터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가지고 있는 탱크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밀고 내려올 만한 그런 그 탱크거든요. 예 그리고 셔틀 또 쉬지 않고 찍어야 됩니다. 셔틀 예 중이에요 지금 오히려 바이러스 옆에 도착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의 병력. 네. 자, 이거 위험하네요. 예, 근처에 바짝 있습니다. 예, 요 확장 기지는 지금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그리고 오촌 선수는 옆으로 그냥 바짝 붙어서 헬기 지역 확실히 완파 시킬 수 있는 지역까지 가서 시즈 모드를 하는 게 낫죠. 우선 기름을 접었어요. 예, 그래서 예. 가까이 다가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아직까지 아비터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지역이 지금 확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원 타격을 못 치고 있습니다. 영마티를 가서 상대방의 병력을 낭비한 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죠. 네. 자, 근데 병력이 또 그때 좀 많이 모여있는 상태. 예. 허영무 선수가 약간 더 밑으로 돌아가고 있는 허영무 선수. 예, 게이트웨이가 많아서 바럭된 질럿은 금방 충원이 됐는데, 네. 예, 문제는 지금 오충훈 선수의 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병력의 효율성이라는 부분까지 따져보면 허영무 선수가, 그러니까 병력상에서. 자, 선택입니다. 선택! 이래서 그렇죠. 템플러가 없는데요, 그리고. 예. 템플러가 없는데요. 수성이 활용이 안 되는데요. 네, 병력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예. 오충훈 선수. 아비터 빼고, 아비터. 오충훈 선수가 대승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 뭐가 내렸어요. 뭐가 내렸어요. 아, 질렀지, 어디에. 예. 선택하다 마지 않고. 네. 자, 오충훈 선수 아비터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그 멀티 쪽으로, 데미지만 입지 않은 상태에서 아비터 나올 때까지 전선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페이스 커피 좀 가져가거든요. 사실 경력 계속. 이게 저지, 저점을 넣어. 허영무 선수. 예, 파이팅! 막 달려들어서. 파이팅! 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요 정도까지만 지금 해놓고, 아비터가 포함된 병력. 여기서 지금은 바로 댄슬러트라고 조금만 충원돼서 싸우면은, 예. 확실히 허영무 선수가 종종 예. 이득을 보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오충훈 선수가, 상대방의 병력하고만 지금 자꾸 싸우려고 들거든요. 멀티를 안 되고. 네, 멀티를 깨야 됩니다. 여기가 멀티하고 대신 멀티가 다시 압박을 당하기 시작한 시점을 한 몇 분 전이었는데 이쪽 넥서스 못 날렸고요. 한시적 스타팅 포인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기 맞죠. 네. 맞아. 예, 오충훈 선수는 지금 뭐 지역 병력 간 교전만 자꾸 하지 말고 멀티를 깨야 됩니다. 네. 멀티한 타이밍도 좋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실제적인 상대방에게 내상을 좀 입힐 필요가 있고요. 네. 예, 지금은 이 확장기지 그리고 위쪽 확장기지 예. 두 군데 동시에 지금 데미지 주고 있는 것 같죠. 자, 오충훈 선수 예. 9시 앞쪽에 나와 있는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넥서스 깨졌네요. 예, 어쨌든 넥서스 깨기 때문에 멀티 하나로 깨는 것이랑 좀 다름이 없고 자, 예. 예. 그리고 오충훈 선수가 9시 지역 멀티를 가져간 타이밍도 굉장히 시기적절했어요. 네. 예. 허영무 선수는 이제 아비터의 목숨을 걸어야죠. 그렇죠. 승부를 봐야죠. 예. 이 확장기지 내준 것은 어쨌든 그 지금 3시 쪽 스타팅 포인트에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이긴 한데 이쪽 확장기지가 깨지는 그 순간에는 추가적인 싸움에서 그 이후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충훈 선수가 무조건 이긴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자, 공이 방역되는 상태에서 오충훈 선수가 두 개째 날아갔습니다, 지금. 자, 아비터 예. 함께 가는 겁니까? 아비터 캡쳐졌어요. 아비터가 활용이 포함된 병력이 과연 어떠한 싸움을 해줄까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네요. 엄청 넘어지고 있습니다. 예, 경기 승패. 리콜! 자, 리콜인가요? 리콜인데요! 예, 아까 리콜 사이는! 자, 리콜 떨어집니다! 예, 본진에! 자, 본진에 떨어졌어요. 잘 들어갔네요. 예. 많은 숫자의 병력이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치모 선수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벌처가 일단 돌아와야죠. 벌처가 일단 돌아오면서. 네. 마인드에서 하고, 그리고 스피드보드된 탱크 몇 대로 방어하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되니까, 지금. 자, 리콜 떨어져서 네. 본진을 해주시고, 예, 예. 허영모 선수. 리콜 위치가. 예. 아주 깊숙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방어하기 쉬운 위치였습니다. 지금 예.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곤이 힘을 많이 못쓰고 있거든요, 드라곤 같은 거. 그리고 서프를 낮게 벗어. 네. 이거 뭐.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예. 만약에, 그러니까, 앞으로. 데미지, 이게 거의 이제 데미지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지금 맞추게 되면은 이 수비하던 병력까지 함께 힘을 합세해서 추가 확장이 될 수 있고 전진 한 번 더 더 할 수 있습니다. 멀티도 지금 깨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멀티 두 개 내주고 그다음에 리콜 한 번 들어간 게 이 정도 효과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은 허영무 선수 입장에서는 답답한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입구 지역에. 상대방이 예. 입구 지역에 리콜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지역은 또 언덕 위 아래 머리를 갖고 올라오는 지역 예. 여기. 네, 예, 여기. 백들이 많은데 예. 여기. 그랬으면은 상대방의 병력들이 올라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허영무 선수가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아비터까지 같이 리콜을 했거든요. 예. 그 후속한터는 아마 스테이시 스킬드를 쓸만한. 만화가 있지, 에너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랬으면 상대방의 병력들 입구 지역에 써버리고, 예. 그런 전술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자, 일단은, 데이지 스타팅 지역도 이미 발각이 돼서 병력들이 서서히 서서히 이동하고 예. 있는 장면이고, 자, 예. 이제 여기까지? 이게 수비하던 병력이거든요. 예. 수비하던 병력의 일부가 와서 이 멀티, 이 병력 정도만 가도 이 멀티는 뭐 상대방이 리콜을 하면서 수비를 하지 않느냐 분명히 이쪽 확장을 내려낼 수 있고 이동안에 허영무 선수는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나와서 이 병력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섬 확장을 하든 진앙 쪽에다가 확장을 하든 뭐 이런 행동을 해줘야 자신의 손해를 그렇죠? 자 진앙으로 가면 진앙으로 허영무 선수입니다. 그런데 자 스케이팅 스킬 떨어집니까? 스케이팅 스킬 크겠죠. 그렇죠? 네. 앞쪽에는 스톰과 함께 다 안가지고 쏟아오고 있는 그런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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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니까 다리를 넓게 넓게 잘 잡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혔네요. 이쪽 확장기지 깨졌고요. 깨지고 다름없고 기염이 되어 있는 저 메카닉 경력에 의해서 지금 허영무 선수가 서서히 서서 힘이 쭉쭉쭉쭉 빠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제대로. 예. 돌아가는 것이 안마당도 지금 거의 수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패신의 아비노 리콜 자체는 뭐 시도는 좋았지만 사실 큰 예, 허영무 선수 오승훈 선수와 연보성 선수의 상대로 결정이 치러졌습니다. 네, 오승훈 선수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바탕으로 그 상대방의 견제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다 싶으니까 추가 확장 네. 가져가고 팀도 꾸준히 모은 상태에서 한방정정 싸움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리콜까지 잘 막아내는 이런 그 탄탄한 경기 운영으로 허영무 선수의 여기저기 흔들어 놓는 자신 있는 플레이를 그냥 잠재워 버렸네요. 자, 정말 막바지에 다가서 두 선수 역시 치열하게 팀플레이 의미지를 분산하는데요. 한 명의 팀플레이 서너 번 뒤로 가려집니다. 오승훈 선수, 영보 선수 누가 될까요? 확대 드디어입니까?